자, 우리 페테일 친구가 산란을 한것 같습니다. 겸사겸사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큐베이터, 바로 레오파드 게코랑 크레스트 게코 인큐베이터 만드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 수고했다. 뽕부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오파드 게코나 크레스트 게코를 입양해 가실 때 번식도 가능하나요? 키우기 쉽나요? 등등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크레나 레게는 진짜 초보자 분들에게 키우기 적합한 도마뱀이에요. 그 산란 역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제가 기르고 있는 페텔 게코 있죠. 페텔 게코가 바로 산란을 했습니다. 자, 사실 몰랐는데 지금 일하는 친구가 여기 산란했다고 해서 여기 알 있다고 해서 아,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얀색 두 개가 뭔가 있습니다. 하얀색 두 개가 뭔가 있는데 이두 개가 알이에요. 그래서 아, 기분도 좋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인큐베이터 관리 방법 겸사겸사해서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할수 있다는 점.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 자, 보러 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방금 페테겔코가 알 낳았던 그 사육통이고요. 짜잔, 여기 공개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짜잔! 와, 이거 거의 메추리알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많죠?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11개가 있네요. 자, 11개가 있는데, 자, 친구들은 지금 알을 이 상태로 가만히 둬야 됩니다. 왜냐면 숨구멍이 위로 하향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매직으로 안 칠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인큐베이터예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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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게 바로 인큐베이터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요. 바로 반찬통 아니면 플라스틱 통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구멍은 좀 여러 개, 조그맣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좋아요. 자, 우선은 제가 송곳으로 플라스틱 통에 구멍을 뚫겠습니다. 이제 인큐베이터 바닥재를 어떤 거를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하얀색 돌멩이 있죠? 그게 바로 질석인데요. 그거를 까셔서 이 사진처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큐베이터 에그를 담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쓰셔도 되는데, 사실 그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코코피트 또는 이 곤충이끼 수태를 써서 바닥재를 만들어 줍니다. 자, 오늘은 수태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원래 하던 코코피트로 하겠습니다. 구하기도 쉽고요. 담아줍니다. 자, 오, 많이 들어왔다. 차곡차곡 눌러주면 우리 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손으로 알 모양으로 꼭꼭꼭 눌러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알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알 모양으로 알 자리를. 우선 알을 여러분들이 막열몇 개씩 두셔도 좋지만은 저는 한 통에 많으면 8개, 적으면 한 6개 정도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알이 섞이는 경우도 있고 알들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페텔게코가 알 낳아놓은 거를 살살살살 한번 파서 빼보도록 할게요. 자, 스푼을 준비했습니다. 스푼을 준비했고요. 알이 아까 어디 쪽에 있었지? 알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살살살 파내야 됩니다. 짜잔. 짜잔. 이야, 알 나왔다. 자, 여기 보이시죠? 알이 있어요. 와, 페테일 알이에요. 페테일. 페테일게코는 여기 사진에 보였던 거, 오프닝에 보였던 거, 그 친구인데요. 와, 알이 작아요. 레오파드 게코랑 비교되게 작습니다. 콧구멍이 위에 보이게끔 뒤집어지지 않게 잘 빼야 되고요. 이 알을 제가 만들어 놓은 잉큐에 옮겨야 됩니다. 자, 이것까지는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할수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숨구멍은 바로 매직으로 칠해 놓는 건 당연하고요. 자, 알을 두 개를 이렇게 하면 바로 인큐베이터죠. 자, 이게 진짜 간단한 인큐베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구멍 뚫은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면 인큐베이터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온도. 첫 번째 온도, 두 번째로 습도입니다. 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부하 온도에 따라 성별이 정해지고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제가 전에 쓰던 자동 온도 조절되는 사육장입니다. 자, 항상 보시면 아시죠? 자, 이 사육장인데요. 이 사육장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안에 센서가 있어서 온도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난 암컷을 많이 부화시키고 싶다 하시면 저온 해칭을 하기 위해서 저온으로 이렇게 설정, 아니면 나는 수컷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수컷 온도로 위로 올려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알을 인큐베이터에 넣어도 되고 이런 렉사를 이용해서 온도 조절을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육장이나 이 렉사 선반이나 인큐베이터를 사기 힘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전기장판과 박스를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온도만 집에서 직접 재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받아놓았던 알들이에요. 여기 갤럭시랑 불크선이랑 썬글로우랑 슈아텐발리랑 섞여 있거든요. 근데 태어나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 구별할 수 있어서 일부러 구분은 안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참 말을 많이 하죠. 자, 오늘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알은요 살짝 누르면은 말랑말랑한 게 보이십니다. 말랑말랑한 게 보여요. 이런 거는 보통 어미가 말랑말랑한 알들은 초란을 해가지고 무정란이거나 어미가 아직 알을 낳아본 적 경험이 적어서 알이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알을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보면 단단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단단한 게 건강한 거고요. 근데 이 알들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검란을 할 수 있어요. 검란. 알을 검사한다는 뜻으로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 라이트를 이용해서죠. 자, 알을요 여기 플래시 라이트 있죠. 이 플래시 라이트를 켜고 이 알을 올려두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말랑말랑했던 알을 올렸더니, 자, 자세히 보세요. 지금 알이 안에 핏줄이 없고 그냥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정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자, 그 다음으로 다른 알을 해볼게요. 자, 조금 더 통통하고 큰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와, 이 친구는 안에가, 아, 여러분들한테 잘 안 보이겠지만 약간 빨갛습니다. 자, 오, 끄니까 잘 보이는데 약간 빨갛습니다. 핏줄 모양 같은 게 살짝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은 잘 티가 안 나네요. 영상으로 봤을 땐 티가 안 나네요, 좀 아쉽게도. 자, 그럼 다른 알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희고 동글동글한 알을 해볼게요. 와, 얘는, 우와, 이거 잘 보인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핏줄이 다 보이거든요. 와,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잘못 떨어지면 알이 죽어버립니다.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안에 핏줄이 진짜 엄청 많이 보여요. 이 친구는 100% 유정란이죠. 보통 알들을 이렇게 비쳤을 때 빨간 색깔 친구들이 유정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알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하다가 알 뒤집혀지면 안 됩니다. 자, 오, 이 친구는 무정란 같은데 안에 핏줄이 이렇게 이쪽에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 빨간 색깔 이게 핏줄이거든요. 자, 그래도 이 친구도 무정란이 아니네요. 색깔은 이래도 핏줄의 여부를 보거나 색깔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알이 단단한데, 와, 여기 안에 보면 빨간 색깔 핵이 보입니다. 자, 영상에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도 유정란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검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굉장히 두근두근대고 키워보고 싶지 않나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생물을 기르면서 번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처럼 굉장히 간단한 인큐베이터 방법으로 여러분들 산란도 받아서 부화까지 한번 시켜보시며 굉장한 큰 기쁨을 얻을 수큰 기쁨 기,
큰 기쁨과 보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인큐베이터, 뭐 산란 짝짓기 등등 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사실 주말 저녁쯤에 시간이 많을 때 댓글 답장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댓글로 답장을 못 해드려서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점 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열심히.